왜 그러고 섰어? 어서 이리 와 앉아. 응? 앉아 앉아. 할머니 절 받으세요. 그래. 그럼 방으로 들어가자. 어, 들어와. 그동안 안녕하셨어요? 어서 와.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. 아버지도 들어가세요. 혜란 씨 절 받으셔야죠. 참여하자. 할머니께나 인사 올려라. 어 그래 저, 아버지한테 천천히 해도 돼. 어서 들어가. 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요. 아버지가 어색해서 그러실 거예요. 대학생 된 거 축하해요.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도 어제 헤어졌다가 만난 것 같아요. 아, 자, 은지야 얘기는 이따 하자. 혜란 씨 얼른 들어가요. 은지야. 여보, 아, 당신 그러시면 어떡해요? 도저히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혜란이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요. 최소한 담담하게 맞아주려고 했는데 혜란이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군요. 당신이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. 노력해야겠지. 앉아라.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.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. 할머니, 다시 뵙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그래. 그간의 일은 서로 묻어두자. 형규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라지 마라.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. 네, 할머니. 마음을 단단히 먹어줬으면 한다.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게야.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. 그래.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만 그건 아버지한테는 불편한 일일 거다. 그리고 또 내가 형규 따라 나가는 것도 너희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야. 그러니 너희들끼리 그만 나가 살도록 해라. 아, 할머니. 널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. 섭섭하겠지만 참고 기다려야 한다. 네, 할머니. 명심할게요. 혜란 언니 배고프겠다. 저녁 다 됐어 할머니. 그래 그만 나가봐라 어서. 네. 할머니도 빨리 나오세요. 그래 나가마. 형규 애미야 쟤들 얼마나 보기 좋으냐. 애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서운해 말거라. 그저 우리 형규 잘 살도록 보살펴다오. 사부인 정말 잘 됐어요.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아직 얼떨떨해요. 사랑은 못 말린다잖아요. 애들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. 결혼 준비하시려면 복잡하시겠어요.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유 고맙습니다 사부인. 이제 날짜 정해지면 연락드릴게요. 꼭 좀 도와주세요. 예. 예? 예 그럴게요. 저기 잠깐만 기다리세요. 사돈 어른이 당신하고 통화하고 싶어 하신대요. 네 저 전화 받았습니다 사돈 어른. 축하합니다. 제 마음이 다 홀가분합니다. 네 늘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참 힘이 됐습니다. 사돈 어른 우정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.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. 그동안 사돈 어른께서 마음고생하신 거 제가 아니까 하는 얘기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 그럼 또 뵙죠. 예. 에, 저 우리 혜성이가 말이야 나 같은 못난 아버지 대신 사돈 어른 같은 그 장인 갖게 돼서 정말 복이야 복. 미주 엄마가 우리 혜성이 사람 만들었죠. 부모복은 못 타고 났어도 처복은 타고 났나 봐요. 아, 우리 혜성이가 날 닮아서 이 처복이 있는 모양이야.
여보, 고마워. 당신 덕분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보게 되잖아. 당신 좋아하는 거 보니까 혜란이하고 형 결혼 잘하는 것 같네요. 그래. 어, 지웅아, 가방 챙겨 집에 가자. 네, 응? 아버지. 저기 근데 응? 그나저나 형규 친이모가 마음에 걸려요. 이 사실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. 건배! 건배! 형님 한 말씀 하시죠. 어? 아니 정말 우리 다시 천안매제 시간이 된 거야? 예, 형님. 무슨 말이든 해보세요, 형부. 아휴, 뭘 무슨 말을 하겠어요. 난 그냥 우리 혜란이 웃는 얼굴 보니까 그냥 좋은데요. 혜란아,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라. 그게 최고 아니냐? 그래, 형규야. 잘 먹고 잘 살아. 아가씨, 잘 먹고 잘 사세요. 아유, 참 덕담치고는 좀 그렇다. 기련님.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세요. 야, 역시 형수님밖에 없다니까.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르다. 어? 우리 앞으로 저 친목계라도 하나 하지 뭐. 어? 그래서 그냥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갖고 우애를 다지자고. 네. 참, 두 사람 결혼하면 어떡하기로 했어요? 저희 염치 업계도 분가하기로 했어요. 그래요. 염치 없는 줄 아세요. 우리는 겨우 신혼 일주일이었어요. 아니 근데 어떻게 할머님이 양보를 다 하셨대? 어? 아이, 그게 다 우리 할머님이 도련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지 뭐. 알콩달콩 새콤하게 신혼 보내라는 거예요. 안 그래요 도련님? 예. 혜란 씨도 좋죠? 너무들 좋아하지 마. 당분간일 거야. 나중에 우리하고 교대하자. 알았어요. 영준아. 고모 결혼한다, 영준아. 애를 왜 그래요? 아빠하고 조금만 놀자, 오늘. 아유, 진짜. 어? 오이샤. 누나 여기 앉아서 놀아. 으쌰. 오늘도 공부 안 해요? 아 공부 좀 하지 말아요. 시험이 뭐 내일이에요? 아유, 겨우 며칠 폰만 재다 말 거예요? 누가 폰만 쟀다 그래요? 영준 아빠, 그 시험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. 아니 사람이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경우라도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오늘은 좀 봐줘요.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? 어?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핑계 없는 날 있을 줄 알아요? 아 진짜 선생님처럼 왜 그래요?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. 유, 잘 거면 빨리 가서 발이라 닦고 와요. 새 어트랙션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.